접근성이 그만큼 가까워질 예정이거든요. 강남구청역까지 50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집에 살다 보면 가장 만족도를 주는 요소가 뭘까요? 진짜 압권이에요. 1600평 규모로 조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도 비교해 봤는데 훨씬 더 넓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기자 연준입니다. 오늘은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내 집에 대한 그 로망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쾌적하고 여유롭고 편안하면서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집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요,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주택 형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파트!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텐데요. 뭐 도심 내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파트죠. 많은 분들에게 물었어요. 아파트가 왜 좋냐? 왜 선호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커뮤니티 시설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아파트들 너무 잘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영장, 헬스장부터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죠. 하지만 아파트의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뛸 때마다 야 뛰지 마, 조용히 해 막 이런 말을 달고 사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잖아요. 또 아파트에서 문제는 주차 문제. 아무래도 주차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밤에 늦게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뺑뺑뺑뺑 돌고 막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파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단독주택이 있죠. 단독주택은 넓은 공간에 뭐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특히 단독주택의 로망은 테라스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여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빨래도 밖에 놓을 수 있고 또 바로 마당이 있으면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마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힘들다는 분이 계세요. 눈이 오거나 이러면 눈도 치워야 되고 또 손이 많이 간다. 이런 단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사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모두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시킨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요, 대단지 블록형 단독주택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입니다. 양주옥정 신도시 B-5, B-10블록에 자리하고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총 809세대 규모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대단지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요. 대형 건설사가 대단지로 단독주택을 지은 형태예요. 그런데 특히 아파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모두 다 집어넣어서 지은 단독주택입니다. 특히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평 규모에 조성된 전국 최대 블록형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커뮤니티 시설은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세대 내에는 개별 주차장은 물론이고 앞마당 그리고 테라스까지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단지는 세 개의 면이 모두 약간 녹지 공간,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도심 속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쾌적한 자연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선호할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동간 거리가 굉장히 넓어서 아주 쾌적한 그런 삶을 누리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집에 살다 보면 가장 만족도를 주는 요소가 뭘까요? 집 안, 세대 내부예요. 왜냐하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인데요. 힐스테이트 양족정 파티오폴레 같은 경우에는 집 안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거실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이렇게 높아서 알죠? 그 로망 같은 거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막 뛰고 장난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락 공간이 주어지는데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애를 키우다 보면 짐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다락 공간에 모두 넣어주고 아이들을 위한, 아이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뭐 영화관으로 조성을 한다던가 취미생활 있으시면 취미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쫙 꾸며주면 좋겠죠. 그리고 세대 내에는요, 정원이 있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뭐 먹어요? 삼겹살,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 놓고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침에 여유롭게 생활을 즐긴다던가 이런 정원 있고, 또 이거 진짜 로망 실현할 수 있는 대박이에요.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능에서 보셨죠? 그 별 딱 보면서 이렇게 맥주 마시고 딱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들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중정도 있고 세대 내 정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롭고 쾌적하고 그리고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히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아파트에 살면서 이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특히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면요, 주차 전쟁이에요. 막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뺑뺑 돌고 막 그렇거든요.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 주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힐스테이트 양족정 파티오폴레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2.03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집 앞에 내가 내 맘대로 주차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개별 주차장이야말로 가장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요, 아파트에 비해서 좀 아쉬웠던 커뮤니티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폴레는요, 커뮤니티 시설이 진짜 압권이에요. 몇 평이냐면요, 1600평이래요. 진짜 넓죠. 주변 아파트 단지와도 비교해봤는데 훨씬 더 넓은 공간이고요. 특히 ABC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보면 헬스는 기본입니다. 피트니스는 물론이고요. 필라테스 그리고 골프 시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프라이빗 스위밍풀이라고 해서 개별로 된 이렇게 수영장 같은 걸 운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실내 체육관에서는 주민들이 같이 뭐 농구나 테니스 이런 경기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는 물론이고요. 오픈 키친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룸,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무인 카페나 뭐 세탁실도 있어서요. 정말 요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폴의 위치를 보면요, 옥정 신도시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교통 개발 호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울 접근성이 그만큼 가까워질 예정이거든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호선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7호선 옥정역이 개통이 돼서 강남구청역까지 50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GTX 신호선이 착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다가 제2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전체 개통이 되면 파주는 물론이고요, 김포, 청라, 남양주까지도 쭉 이어서 접근하기 좋은 위치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경기 수도권을 연결하는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주목을 받을 곳이 아닐까 싶네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파트 선택할 때 뭐 보세요?
아파트 브랜드 꼭 보시잖아요. 네, 이름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붙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고요. 대형 건설사죠. 현대건설이 지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브랜드 가치, 밸류는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이 지은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물론이고요. 나중에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은 확 살리고 단점은 줄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층간소음 걱정 없이 좀 넉넉한 공간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인이지만 도심 속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서 조금 더 편안한 단독주택에서 커뮤니티도 함께 누리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간 활용도는 확 높였고요. 그리고 프라이빗한 주차 공간, 테라스,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또 여러 가지 아파트에 비해서 더 좋은 커뮤니티도 함께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